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술을 통해서 인류의 사회, 문화, 역사를 재밌게 공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미술사학자인데요. 오늘은 그림값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값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미술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미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는 첫 번째 이야기 주제로서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을 이제 대표하는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환기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우주라는 작품인데요. 한번 이 그림값이 얼마이길래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격을 한번 적어보시죠. 얼마일까요? 자세히 그림을 보시면 여러 점들이 찍혀져 있습니다. 두 개의 중심이 있고요. 그 두 개의 동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점들이 쭉 펼쳐져 나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매지가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그림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0억? 아래일까요? 위일까요? 예, 제가 100억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잠깐 놀라시기도 하는데요. 100억 이상입니다. 이 그림은 작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132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은 이런 비싼 그림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작가가 한국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린 작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작품은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100억 넘을까요? 어차피 100억 넘었는데 계속 넘어가 볼까요? 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100억을 넘는 작품은 아직은 한 작품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비싼 작품을 한번 공개해 드릴 텐데요. 예, 이 작품도 또 점을 막 찍은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구일까요? 또 김환기 작가의 그림이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 두 번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가격은 뭐 여전히 비싼 그림이죠. 85억 정도 하니까요. 하지만 방금 봤던 우주라는 작품이 132억이었다는 거에 비하면 살짝 저렴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작품 탑 10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10명 중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공정하죠? 예, 9분이 다 김환기 작가가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김환기 작가의 작품만이 거의 한국 미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8위에 이중섭 작가가 그린 소 그림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47억이니까 상당히 고가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김환기 씨의 작품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이중섭 작가는 상대적으로 좀 작품값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작가의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김환기 작가와 이중섭 작가가 남긴 두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한국 미술 시장의 탑 10 중에서 9개를 올린 김환기 작가의 저 점을 찍은 저 그림, 이렇게 해서 전체 화면에 점을 찍었다고 해서 전면 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이 한국 미술 시장을 현재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이중섭 작가의 소그림도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환기 작가가 활동한 여러 그림이 있지만 김환기 작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이었고요. 이 작품이 경매에 나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도 한국 최초로 100억이라는 그 가격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작품은 이 김환기 작가의 우주가 최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우려와 근심, 걱정도 있었지만 100억을 가볍게 넘었습니다. 132억에 거래가 됐고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자면 이거는 경매 가격에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실제로 132억이라는 돈 외에 경매를 통해서 작품을 구입했을 때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가격의 15%에서 20%, 뭐 경매 회사마다 정책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까지 다 지불을 한다면 이 작품의 거래가는 16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작품이 비싸서 관심을 갖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그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반전 매력이 좀 있게 됩니다. 아마 김환기 작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면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미술 시장에서 화려하게 조명을 받고 있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은 굉장히 예술에 의해서 처절하게 힘들어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이 작품을 좀 더 색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환기 작가가 이 우주라는 작품 앞에서 앉아있는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우주라는 작품은 김환기 작가와 교류를 하고 있었던 뉴욕의 한인 의사 김마태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소장하게 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김마태 씨도 집이 크지가 않아갖고 이 작품을 제대로 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옆으로 눕혀놨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김마태 씨는 이 작품을 얼마에 주고 샀냐면은 중형 자동차 값 한 대 주고 샀다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예요?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62억 원이나 되는 작품인데 그 당시에는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천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예, 이 돈을 한 50년 지나니까 이게 얼마로 돌아온 거예요? 뭐 162억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김환기 작가는 섬소년이에요. 신안 출신이고요. 1913년에 태어나서 일본 유학을 하면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했던 청년기 때부터 추상미술을 줄기차게 그려왔던 그런 작가인데요. 1950년대 이때부터 이미 한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는 아주 중요한 작가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였고요. 심지어는 홍익대학교 미대 학장까지 역임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을 보장받은, 안정한 삶을 보장받으면서 작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가가 50살이 다 되어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나이 50에 되었을 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자기가 누렸던 기득권을 다 버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장받은 삶이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 미국에서 한국 작가가 그것도 나이도 50이 돼서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을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을 뉴욕에서 시작을 하고 제대로 된 그림을 한번 그리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10년이 돼서 그린 그림이 여러분이 봤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점을 무한히 찍어서 표현한 전면 점화를 197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작품이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작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려한 주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세계를 완성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그런 표현을 해도 충분한 작가가 여러분이 보시는 김환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환기 작가는 이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멀리 한국 땅을 떠나서 외국에 갔을 때 향수병 있죠? 아마 고향을 그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이 점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산하에서 바라봤던 이 별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안의 섬에서 그 밤에 봤던 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는 그 고향의 별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김환기 작가의 작품이 중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설명을 하는데요. 동양의 먹의 정신, 번지는 효과,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절제된 세계가 서양의 유화기법하고 만나서 20세기의 추상미술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이 바로 김환기 작가의 전면 점화라는 겁니다. 설명이 너무 어렵나요? 예, 20세기 미술의 가장 큰 수확은 추상미술이죠.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가장 새로운 미술도 추상미술이었습니다. 미술이 어떤 것을 나타나기보다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체의 표현력, 점, 선, 면 이런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림이 추상미술일 텐데요. 바로 이 추상미술을 김환기 작가는 한국 특유의 먹의 정신, 이런 선비적인 태도로 접근을 해서 이뤄낸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 봤던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작품 우주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경매 장면입니다. 지금 가격이 혹시 위에 조금 보이세요? 숫자 0이 하도 많아서 지금 막 헷갈리실 겁니다. 예. 게다가 이거는 달러입니다. US 달러고요. 자세히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의 가격이 보이십니다. 얼마냐면 4억 달러입니다. 4억 달러면은 잘 느낌이 안 오시는데요.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을 고려하면 4,800억 원. 이제 좀 놀라시는군요. 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현재 4,800억 원 정도 합니다. 물론 수수료까지 붙이면 얼마일까요? 거의 6,000억 가까이 되는 게 단 그림 하나의 가격입니다.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6,000억 원. 자, 이제 여러분은 6,000억 원짜리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 그림입니다. 어떠세요? 실망하셨어요? 너무 작아요? 예, 요 그림 위를 보시면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작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뭐 우리가 천재이면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준 화가를 할 때 꼭 떠오르는 사람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 작품이 현재로서는 세계 최고의 고가 그림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가격이 거래되고 나서 막 사람들이 이제부터 랭킹을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1탑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결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이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인데요. 물론 그림은 경매를 통해서만 사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경매 가격은 가장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비싼 그림 이야기할 때 경매가를 많이 기준으로 하죠. 첫 번째 경매가 탑1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예,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그림입니다. 가격은 방금 가격보다 비싸진 당연히 않고요. 이것도 정말 너무나 비싼 그림이지만 우리가 방금 얼마짜리를 본 거예요? 4억 달러짜리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 그림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절반 이하예요. 1억 9천만 불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지만 우리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보고 나니까 뭐 이 정도에는 놀라지가 않는 그런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떠세요? 양쪽 두 개 그림 다 합치면은 뭐 한 8천억 원 됩니다. 뭐 1조 조금 안 돼요. 괜찮아요, 이 정도. 여러분 보시니까 약간 허수음이 나오시죠? 예, 저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일까요? 지금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비포 아프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모습이 살바토르 문디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20세기에 발견됐을 때는 왼쪽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그림은 아주 조악한 레오나르도 풍의 삼류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959년 경매에서 거래됐을 때는 푼돈이었어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5만 원도 안 하는 뭐 그 정도의 아주 조악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얼마가 된 거예요? 4억 달러가 돼서 거의 뭐 5천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뭐 여담이지만 이 그림이 5천억 원에 거래가 됐을 때 그 해 2017년 한국 미술 시장의 총 거래액이 5천억 원이었어요. 그거보다 조금 안 됐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 작품의 가격도 안 되는 게 한국 미술 시장의 규모다, 이런 약간 자괴감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는 이 그림도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원래는 레오나르도 작품의 가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가요, 현대 미술 복원 기술에 의해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왼쪽 그림으로 그야말로 뭐 45파운드, 영국 파운드로 거래됐으니까 6, 7만 원 정도? 정말 가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그림 안에 진짜 그림이 숨어져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유화 그림은 그림 위에다가 덧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면 1500년경에 그려진 겁니다. 이게 100년, 200년, 몇백 년 된 거예요? 5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림 위에 누군가가 선을 많이 댄 거예요. 너무 많이 돼서 원래의 그림을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그림 복원 기법에 의해서 이 그림이 점차 자기의 모습을 찾게 된 거는 거의 21세기로 넘어온 지금에야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뭐 다시 경매했을 때도 뭐 10,000달러 정도밖에 안 했어요. 뭐 1000만 원 이랬는데 이 작품을 미술품 복원 전문가들이 정교하게 닦아낸 겁니다. 표면을 닦아내 보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는 진짜라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필치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수년간 복원 전문가들이 이 작품을 살려내려고 노력을 한 결과가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진짜 오늘날의 살바토르 문디입니다. 살바토르 문디는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손으로 십자가 모양 핑거 크로스 한다고 그러죠. 축복을 내리시고 있고요. 왼손으로 수정구를 들고 있습니다. 이 수정구라는 것은 우주, 세계를 일단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자 세상에 또 축복을 내리는 그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이 원래는 가짜인 줄 알았는데 닦아내고 새롭게 복원을 하니까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알려지게 된 거고요. 이러면서 운명이 바뀌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단돈 5만 원짜리였다가 지금은 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반전이 있는 거 아세요? 아직도 이 그림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레오나르도가 다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일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논쟁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얼마예요? 상당할 수도 없는 가격입니다. 이 작품을 누가 샀을까요? 예, 경매를 하게 되면 구입자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예? 예, 혹시 막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요즘에는 사우디 왕자님?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사우디 왕자님이 사셨는데요. 실질적인 구매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을 주도하는 빈살만이라는 그 왕자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아부다비에 기증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별도의 미술관을 짓는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해서 이 그림이 언제 일반인에게 다시 공개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그림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논쟁하고 있는 이 그림을 얼마요? 4억 달러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아, 가슴이 막 떨리세요? 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완벽성을 추구해서 그랬는지 작품이 몇 개 되지가 않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천재적 작가가 세상에 남긴 작품 수는 20점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진본에 대한 의심은 가지만 또 다른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 미술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은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그 고가로 거래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바로 누구의 필치이기 때문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필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바로 그 가격을 정당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보여드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겠어요? 예, 어떠세요? 예, 우주 이제 살바토르 문디에 비하면 너무 가격이 저렴해 보이지 않으세요? 한국 작가의 작품도 언젠가는 새롭게 평가받아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왕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무엇일까? 실제로 거래되지는 않았지만 거래가 되면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될 만한 그림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세요? 루브르 박물관 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냐고 추정가는 여러분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추정가는 바로 이 가격입니다. 500억 유로입니다. 유로화. 이게 프랑스에서 주장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60조 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재정 지출이 되게 많아서 국가 채무가 높아지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프랑스도 고민이 많은데 그럴 게 아니라 뭘 팔자? 모나리자를 팔자는 거예요. 모나리자를 팔면 60조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원한 거 좀 있었잖아요. 60조 원이면 그거 한 서너 번 더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차라리 이 그림 팔자는 거예요. 글쎄요. 이건 무슨 하나의 아이디어였지만 이 작품이 정말 마켓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가 망하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누구 재산이에요? 프랑스 정부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실제로 미술에 거래될 가능성은 거래 없지만 그냥 하나의 주장이지만 흥미로운 거예요. 얼마라는 거예요? 60조 원입니다. 60조 원. 가슴이 철렁하는. 예. 과연 모나리자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모나리자와 관계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0조 원이나 되는 그림이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진짜요? 이때는 이만큼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1911년 어느 날 이 작품이 깝족같이 사라졌어요. 그때 사라진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전시된 게 아니라 여러 작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를 막상 보신 분들이 대충 하는 말이 깜짝하는 말이 뭐냐면 뭐 이렇게 작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없어질 때도 모나리자가 비싸서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작품을 훔친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 그림이 어떻다는 거예요? 작으니까 가지고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지금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을 때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난당한 사건이 세상에 굉장히 크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론이 그 당시에 막 활성화됐고요. 신문이 10만 부, 20만 부, 30만 부씩 배포되던 그런 시기에 바로 딱 맞춰서 어떻게 보면 모나리자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파리 그 당시 신문 일면 탑에 어느 작품이 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나리자의 작품이 루브르에서 없어지다. 이게 정부를 비판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신문에 거의 한 달, 두 달 이상 계속 일면 탑으로 도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어떤 작품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모나리자는 누구든지 아는, 이런 걸 이제 영어로는 하우스홀드 네임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아는 그런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뭐 전 세계 그 당시에 유럽 세계들은 이 모나리자 작품을 누가 훔쳐갔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심층 취재하는 기사를 올렸고요. 지금 누군가 훔쳐가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이런 신문도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나리자의 그 전설은 여기서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타 사람들이 잊혀졌을 때쯤 다시 발견이 됩니다. 2년 있다가 모나리자가 다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신문의 탑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라진 모나리자 다시 되찾다. 이게 된 것이죠. 예, 두 번 유명해진 거예요. 잃어버려서 유명해지고 다시 찾아서 유명해지는 그런 작품이 바로 모나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찾은 모습인데요. 이러면서 모나리자는 사람들의 머리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나리자는 이것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훔친 겁니다. 빈첸조 페루자, 이탈리아 사람인데 모나리자를 훔쳤다가 발각이 되고 나서 뭐라고 둘러댔냐면 이 작품은 원래 이탈리아 것이다. 나는 이 작품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이 작품을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루브르 미술관에 일하던 사람으로 진짜 잡범에 불과해요. 옷에다가 이렇게 아마 긴 가운 밑에다 숨겨서 작품을 훔쳤고요. 이 작품을 팔려다가 발각이 돼서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도의 범죄를 행한 게 사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뭘 잘한 거예요? 소위 민족주의 코드를 이용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탈리아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이탈리아인이 남긴 위대한 작품이 왜 프랑스에 있어? 이러면서 분노하게 된 거죠. 물론 이 작품은 정당하게 프랑스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절차상 문제가 없고요. 결국 이것을 아는 이탈리아 정부는 이 작품을 다시 어디에다 돌려줘요? 프랑스에다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돌려주는 과정에서 역에다가 들렸을 때마다 축제적인 퍼레이드도 하고 특별 전시도 하고 이러면서 이 작품의 가치를 계속 올려주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정말 유명한 작품이 되었던 겁니다.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만큼 때문에 옥살이를 했을까요? 운이 좋아서 굉장히 짧게 비교적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징역형을 아마 1년 정도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그의 핑계가 조금 효과가 있었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콘크리트 벽에다가 유리, 그것도 아주 방탄 유리 안에다가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가가지도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쳐놔갖고 멀리서 인증사진을 조심스럽게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 그런 신비의 베일에 쌓인 작품이 모나리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면서 정말 이 그림이 얼마라는 거예요? 60조 원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뒷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최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모습만 봤지만 뒷모습은 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모나리자의 뒷모습입니다. 어디에 그려졌어요? 나무판 위에 그려졌습니다. 이탈리아 그림들은 거의 대부분 포플라라는 그 나무 위에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작품도 포플라라는 나무에 그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나무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뒤틀리게 되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목을 대게 되는데요. 지금 부목을 댔던 모습, 뗐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물감도 변형이 되지만 나무판도 이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모나리자 얼굴 피부를 보면 피부가 너무 안 좋아요. 다 갈라져 있고 그렇죠. 바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나리자도 복원 처리를 해서 좀 더 원형에 가깝게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때문에 루브르에 이 작품이 없으면 사람들이 항의할 것 같아서 아마 쉽게 복원 그런 작업을 하기도 어려운 작품이 모나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그림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려졌습니다. 방금 봤듯이 캔버스에 그려지지 않고 천유에 그려지지 않고 어디에 그려져요? 나무 패널을 더 많이 쓰고요. 지금 물감가루를 뭐에다가 개서 쓰고 있어요? 결한 노른자에다가 개는 게 유행을 하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때쯤 되면 이탈리아 작가도 여기다가 유화, 기름을 쓰게 됩니다.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뭐예요? 과학자 같은 예술가인데 이렇게 재료가 바뀌니까 표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릴 때 뭐를 더 신경 쓰게 됐냐면 그림 물감을 어떤 것을 쓸까를 굉장히 신경 쓰게 됐습니다. 이 모나리자도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양한 기법을 실험해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나리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미소이죠. 예, 미소. 물론 눈썹 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소도 사실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화 기법이 굉장히 명암 처리나 형태의 윤곽 같은 것들을 미묘하고 부드럽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스푸마토. 이게 이태리어로 안개가 낀 약간 뿌연 이런 뜻입니다. 이런 기법이라고 불렀고요. 이런 입술의 처리, 눈 형태의 처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윤곽이 명암이 미묘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정말 웃는 듯 안 웃는 듯 이런 느낌을 준다. 아마 이런 미묘함을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화라는 그 물감의 재료를 굉장히 섬세하고 새롭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남겼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최초로 공개하는 게 조금 많은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보는 중요한 자료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꽤 됐지만 물감을 뜯어서 그거에 절단을 한 단면을 확대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나리자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너무나 귀해서 아직 물감 샘플을 얻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작품은 그가 그린 다른 작품인데요. 일부 훼손된 부분에서 물감을 살짝 뜯어서 그거를 크로스 섹션, 절단해서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그림의 층위가 어때요? 물감 층위가 한 겹이에요? 두 겹이에요? 세 겹, 네 겹, 다섯 겹, 여섯 겹입니다. 그림을 입히고 색을 입히고 또 입히고 그걸 몇 번을 한 거예요? 다섯 번, 여섯 번씩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정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한번 쓱쓱 아니면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 끝나는데 이걸 몇 번을 한 거냐면 7번, 8번씩 했던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는 그가 활동했을 때 여러 작가들은 유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교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이런 정교한 기법 때문에 모나리자처럼 굉장히 신비로운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한 겹의 그림이 완전히 마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유화는 굉장히 천천히 마릅니다. 이게 강점이자 잔점이에요. 최소한 한 달 이상 놔둬야 그림이 굳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7겹, 8겹 되려면은 그림을 얼마나 오래 그려야 합니까? 한번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놔뒀다가 두 달 이렇게 했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림들은 이 때문에 그림 하나 그리려면 몇 년씩 걸렸던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만 그리는 건 아니라 여러 개 놓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완성되는 거는 내는 시간이 걸리지만 1년에 몇 개의 작품을 또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최초 되게 많은데요.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될 수 있는 60조 원짜리 그림의 엑스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엑스레이는 사람만 찍는 게 아니라 뭐도 찍는 거예요? 예. 그림도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갖고 그림 안에 어떠한 구조가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나무 결도 보이지만 물감층, 특히 저 물감 중에서 납 성분이 들어간 부분은 엑스레이 광선이 투과하지 않아서 좀 하얗게 됩니다. 또 살색 부분에는 납을 많이 들어간 흰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얼룩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미묘하고 선의 흐름들이 엑스레이를 봐서도 더 미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기법의 비밀들을 이런 현대적 분석법을 통해서 조금씩 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모나리자라는 이 여인, 모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사 마님이 모나리자입니다. 그때도 이미 미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이 여인이 잘 웃질 않아서 광대를 이용해서 웃기게 한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렸다. 우리가 잘 알려진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그 당시 기록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그림을 보면 목구멍이 요동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람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시체 해부를 했거든요. 오른쪽의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사람의 해골의 절단면입니다. 이 구강의 구조, 목의 해부학적 디테일이 다 살아있죠.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모나리자를 그린 것이고 모나리자의 지금 여러분이 입술과 목을 보면 그게 뭐가 느껴져요? 목구멍이 요동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물론 그 당시 특유의 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충분히 이 작품의 가치를 그 당시에도 이미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반전 있는 거 아세요? 이 60조 원 되는 그림이 가짜라는 설도 있습니다. 가짜는 아니더라도 진짜 모나리자는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바자리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 모나리자는 눈썹이 아주 생생하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눈썹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가 그린 제3의 그림이고 진짜 모나리자는 따로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거 여러분이 보는 작품이 아니라 제2, 제3의 모나리자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그런 작품이 계속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작품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이 작품도 이게 원래 모나리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눈썹이 아주 정확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아, 이 그림도, 이 그림을 가진 사람은 이 그림이 진짜 모나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되죠? 모나리자의 시스터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매들이 전 세계로 한 20개가 넘습니다. 원래 서로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게 진짜 모나리자일까요?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바자리는 눈썹이 있어야 모나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어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른 모나리자는 상대적으로 눈썹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썹 없는 모나리자 받아들여야 할까요? 힌트는 있습니다. 원래는 눈썹이 있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제가 그랬죠. 그림이 500년쯤 되다 보니까 그림 손질을 잘못해서 딱 떼어나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예,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해부학적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그릴 때 골격을 잡아가면서 그렸거든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면 뭐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뼈대 느낌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지금 제가 가져온 작품 중에서 뼈대 느낌이 나는 그림은 어느 그림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뼈대 느낌이 나요, 안 나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죠. 우리가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미소를 가지고 있고 이 미묘함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 루브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도 있겠지 하고 보는데, 그러한 뼈대적인 골격의 어떤 느낌, 미묘한 어떤 입술의 움직임까지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가 바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는 색깔이 변색이 돼서 원래의 모습하고는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단색조로 거무튀튀한 약간 그림이지만 하늘도 그럴 가능성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서 보이듯이 맑고 쾌적한 푸른 하늘이 원래의 하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진짜 모나리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나리자는 원래의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을 하면 오른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말 모나리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굉장히 갸우뚱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나리자를 계속 복원 처리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당시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굉장히 흉내내고 따라해서 그렸던 작가가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작가예요, 이 작품도. 라파엘로. 우리가 라파엘이라고 부르는 이 작가가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가 그린 도니라는 여인의 초상화를 보시면 손의 자세, 얼굴의 움직임, 그야말로 뭐 같아요? 모나리자를 흉내내고 있죠. 바로 이 작품도 라파엘로가 그린 여인의 초상화이고 모나리자에 대한 어떤 연구를 라파엘로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색채를 한번 보시죠. 옷감도 화려하고 하늘을 한번 보시죠. 하늘이 어때요? 맑고 푸르죠. 원래 모나리자도 지금 라파엘로의 이 도니 초상화처럼 이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진짜 모나리자의 모습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은 옛날의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정도 그림이었을까? 예. 아마 오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에서 정말 비싸다면 60조 원 정도 되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그림도 막상 보면 볼수록 진짜 모나리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눈썹 때문에 또 그림이 변색이 돼서 원래의 모습보다는 많이 변해져 있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사연이 굉장히 많은 논쟁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계 최고의 그림을 그렸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의 삶은 또 어땠을까요? 그 정도로 명성과 명예를 누렸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인정은 받았지만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자소서를 쓴 거를 보고 계십니다. 그는 직업을 얻지 못해서요, 굉장히 유럽 전체를 떠돌아다닙니다. 자기 고향 피렌체를 떠나서 밀라노에서 거의 생애를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자기에 대한 그 소개서를 쓰는 것들이 지금도 전해져 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스스로를 군사기술자, 건축가, 다리를 놓을 줄 아는 그런 그 공학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그림도 잘 그립니다, 이렇게 씁니다. 아마 화가이면서도 다양한 능력을 통해 갖고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주인을 만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존중해 주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과 같이 높은 대접을 받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요, 고향을 떠나도 한참 멀리 떠나서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예, 직업을 찾아 산말리를 했다고, 뭐 산말리까지는 아니지만요, 이 그림은 후대에 있는 작가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프랑스 왕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껴안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 모든 이 장면은 허구이죠.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프랑스 앙부아즈라는 조그마한 성에서 마지막 한 2, 3년을 보내면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프랑스 왕은 가지도 않았고요. 뭐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낭만적인 이러한 장면은 있지 않았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결국 뭐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살다 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프랑스에 있게 됐고요. 그때 그가 죽었을 때 소지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모나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직접 프랑스로 가져갔던 거고, 그 때문에 모나리자는 어느 소속이 된 거예요? 이탈리아가 아니라 프랑스 왕실 콜렉션이 되었다가 지금은 프랑스 국가 소유의 작품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비싼 그림일수록 비밀이 많다. 예, 아마 오늘 김환기 작가의 우주 속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또 뭐죠? 살바토르 문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에 숨겨져 있던 여러 비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이어진 여러 이야기들을 얘기했는데요. 이 제가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반대도 가능합니다. 역도 가능합니다. 비밀이 많아야 비싼 그림이 된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양정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